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상장으로 이기는 방법 수수가 좀 깁니다. 한 15수 정도 걸릴 것입니다. 과연 어떤 길을 찾아야 될까요?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상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자, 이게 상이 이쪽으로 옵니다. 이렇게 오면은 저 최선 두께 없죠? 그 다음에 한 수시고요. 이쪽으로 와서 둘, 셋, 넷. 아, 여기로 들어갑니다. 다섯, 여섯, 일곱, 궁이 숨어주고요. 여덟, 아홉, 열, 11, 12, 13, 14. 야, 이때 포가 와, 이제 넘어가자. 예, 늦었습니다. 넘어가도 늦었어요. 이 장군으로 외통수가 됩니다. 갈 데가 없죠? 다시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궁이 이렇게 숨어주고요. 아홉, 열, 11, 12, 13, 14. 이때 포가 이렇게 넘어와도 장군으로 예, 갈 데가 없죠. 이렇게 해서 산길 찾아서 15수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